Hey yo, Hitman Bang introduces Hit It the Second Audition. Rap dance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공황도둑. 유튜브를 자주 보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 공황도둑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물건을 훔치고 요금을 안 내면서도 너무나 당당하고 무례한 태도에 유튜브 상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바로 이 공황 빌런이 쓰는 화법 속에 나르시스트가 기선을 잡기 위해 쓰는 트릭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영상 속 공황 빌런은 이 나르시스트 트릭을 쓰는데 실패했습니다. 공황 빌런은 워낙 누가 봐도 억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 제 아무리 날고기는 나르시스트 수법을 갖다 쓴데도 통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트릭을 공황 빌런이 써서 그렇지 여러분의 상사나 선배, 연인, 친구들이 쓸 때 자칫하면 껌뻑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저는 이 트릭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황도둑이 하는 문제의 말들을 들어보실까요? 과연 어떤 트릭인지 느껴지셨나요? 공항에서 공항도둑이 하는 말들만 읊어드리겠습니다. 너 테레비도 안 보냐? 테레비도 안 봐? 너 얼마나 거지길래? 너 뉴스도 안 보지? 너 뉴스도 안 보지? 지금 금융위기 모르냐? 금융위기 모르냐? 금융위기 모르냐? 야 이 거지야, 똑바로 좀 말 좀 들어. 야, 네 가게라고 야? 네가 언제부터 이 가게를 매입했는데? 다음은 휴대폰 매장에서 공황도둑이 한 말들입니다. 여기 무서워? 여기 뭔데? 여기 뭔지 알고 그러는데 현실을 못 받아들여? 여기 뭔데? 학교에서 여기 뭐라고 가르쳐줬는데? 초등학교, 하하학 초등학교 때 평생 여기 뭔지 가르쳐줬잖아. 너 오펜스 받았잖아. 필 받았잖아. 너 필이 뭔데? 필 받았잖아 지금. 마지막으로 공원에서 공황도둑이 하는 말들입니다. 어? 거기서 너 거기서 이상한 말을 했길래 거기서 뭘 했냐고 설명하라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게 왜 이렇게 유명하는지 나한테 설명을 하라고. 거기에 무슨 채널인지 무슨 채널인지 설명을 하라고. 너 힙합 안 좋아하냐? 응? 현금 바우처 있어? 눈치채셨나요? 어디에서 말을 하건 공황도둑이 대화 속에서 언제나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명이죠. 공황도둑은 대화를 하다가 자신이 불리하다 싶으면 상대에게 대화랑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것에 대한 해답과 설명을 요구합니다. 공황에서는 금융위기를 모르냐고 기선제압을 하려 들고 휴대폰 매장에서는 다짜고짜 욕이 뭔지 설명하라고 하고 현실을 못 받아들이냐며 학교에서 욕에 대해 뭐라 배웠는지 자신에게 설명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영어 단어를 쓰며 상대에게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공원에서도 계속 자신에게 설명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비록 공황빌런은 워낙 억지가 심하고 겉으로 봤을 때 그럴싸해 보이는 나르시스트가 아니었기에 공황빌런이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우스워 보였지만 사실 공황빌런이 하는 말들 속에 나르시스트가 기선제압하는 트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공황빌런이 이 트릭을 너무 서툴고 어설프게 써서 오히려 자신을 우습게 만들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 트릭을 좀 더 솜씨 있고 노련한 나르시스트가 쓰게 된다면 상황은 매우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계속 착취해 가거나 당신과의 인간관계를 자기 멋대로 끌고 가거나 그랬을 때 당신이 못 참겠어서 선을 긋거나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면 나르시스트는 일단 급한 불을 끄는 시도를 합니다. 당신으로서는 마땅한 당신의 권리를 찾은 것이지만 나르시스트에게는 그렇지가 않죠. 나르시스트는 그것을 자존심의 대결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영향력을 되찾고자 하는데 문제는 자신에게 그럴 명분이 생각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이 딸리는 나르시스트는 자기가 명분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상대에게 엉뚱한 퀴즈를 내는 것이죠.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나르시스트의 이러한 트릭을 무수히 경험해 보았는데 나르시스트에게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지만 당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가 계속 우리의 땅을 침범해 오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하면 나르시스트는 아차 싶었다가도 시간 지나면 또 괜히 이제 속으로 우르렁거리고 다시 자신에게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이제 수를 쓰게 되죠. 그게 바로 엉뚱한 퀴즈를 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당신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혹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전혀 의미도 없고 엉뚱한 질문들을 마구 던지고 그것에 대해 당신이 대답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실상 이 질문들은 불필요하고 의미도 없는 질문들이지만 나르시스트는 스스로 당신에게 이 질문들을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 자기가 당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고 당신과 자신의 상하 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죠. 자기가 윗사람, 당신이 아랫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기분적으로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나르시스트의 퀴즈들이란 대화와 상황에 전혀 상관도 없는 엉뚱한 질문들인 경우가 수두룩발빽합니다. 나르시스트가 당장 자기 잘못과 음흉한 속셈을 가리기 위한 가림막들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르시스트가 나이를 잡기라도 한 듯 당신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어도 전혀 당황하거나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하나에 길게 대답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고 명료한 대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도 당신에게 무슨 해답을 바라고 질문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선제압 좀 해보겠다고 던진 거죠. 나르시스트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엉뚱한 퀴즈내기 술술을 쓰는 것은 첫 번째로 화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불리해졌을 때 나르시스트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자기가 불리해졌다는, 자기가 밀렸다는 거기에만, 그 사실에만 꽂히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이겨야겠다는 그 생각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오직 이겨야겠다, 내가 너를 이겨야겠다는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탈출구를 찾고자 일단 화제를 전환할 겸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키면서도 자기 위치를 높여놓기 위해 엉뚱한 퀴즈를 내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엉뚱한 퀴즈를 내면 당신은 무심결에 그 질문들을 이제 생각하고 대답을 하느라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타이밍이 나르시스트에게는 일종의 휴식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을 대답하는 사람의 위치로 만들어서 순식간에 당신을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다 공황빌런처럼 아주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 나르시스트가 아주 정색하고서 이렇게 엉뚱한 퀴즈를 퍼부으면 당신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엉뚱한 퀴즈, 당신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 생각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너 이거 설명해봐. 너 이거 뭔지 알아? 너 이거 설명할 수 있어? 너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 세상에서 이런 질문을 주로 하는 직업이 뭘까요? 그건 바로 교사나 경찰입니다. 교사나 경찰이야말로 권위적이고 상대에게 쉽게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직업이죠. 교사는 학생에게, 경찰은 피의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이런 질문들을 함으로써 기선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스트는 교사나 경찰 같은 직업이 아님에도 이런 권위적인 질문들을 엉뚱하게 퀴즈처럼 던져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당신과의 관계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나르시스트, 이 나르시스트를 얼마든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는 안타깝게도 공황 빌런처럼 너무 명백하고 얼토당토 않고 가벼운 그런 상대가 아니라 나름 존재감이 있는 나르시스트일 것입니다. 당신의 직장 산사나 선배, 친구, 연인이 갑자기 당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무리하게 굴었다가 당신이 선을 그었을 때 자기 자존심이 상한 걸 인정 못하고서 도리어 기선을 제압하겠답시고 당신에게 이것저것 캐묻고 질문 세례를 하고 따져 물을 때 당신은 절대 패닉 상태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아니, 애초에 패닉 상태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그런 엉뚱한 퀴즈를 낸다는 게 상대가 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당신과의 관계에서 기세 좀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여러분 자신입니다. 매번 누군가와 기싸움을 하는 거 피곤한 일입니다. 당신이 기싸움에서 이길 필요도 없지만 매번 다른 사람에게 기세를 넘겨주는 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사실 남은 당신과 24시간 그렇게 딱 붙어서 깊은 관계에 놓이지 않는 그런 남이기 때문입니다. 매번 일일이 저울질 하듯 기선을 잡고 넘겨주고 하는 게 그리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일까요? 상대가 뭐라 생각하든 상대는 편할 대로 생각하게 놔두고 당신의 실속을 챙기는 게 낫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한 쪽으로 상대가 당신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별 같지도 않는 질문 세례를 퍼붓는다면 절대 기죽지 말고 거기에 몰입하지도 말고 그냥 질문에 어울릴 만한 단답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상대는 당신이 굳이 자기를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벌벌 떨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런 걸 보고 아, 당신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당신을 흔드는 일을 점차 줄여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며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